점사는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이제 질문을 또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내년에 삼재에 대해서 예. 선생님 생각. 네, 선생님은 이럴 것 같아. 좀 이런 거 있으신가 보죠? 예, 솔직히 저도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거였는데 네, 어차피 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오면은 네. 뭐 신년설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운이 좋나요? 사업은 잘 될까요?라는 게 궁금해서 오시는데 뭐 삼재라는 걸 의식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의식 안 하고 그냥 오셨다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삼재는 어떻게 보면 뭐 무속적으로 봤을 때나 역사적으로 봐도 뭐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고려 시기적으로 보면 삼재라는 거를 다루는 시대가 예. 어느 절에 보면 어느 절인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삼재 부적이 발견되면서 삼재를 이렇게 다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무당들은 삼재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내일같이 맨날 풀이를 하고 해요. 해마다. 네. 근데 삼재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저도 무당된 지가 제가 지금 횟수로 9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뭐 10년 9년 다 돼가는데도 삼재를 많이 다뤘지만은 정말 악삼재는 정말 무섭고 정말로 무당들 입에 내놓기 힘든 만도 너 죽어 할 수도 있는 게 삼재예요. 네. 그리고 복삼재는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삼재는 삼재 때 돈을 좀 버신 분들이 그걸 복삼재라고 표현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복삼재가 뭐 얘는 복삼재고 너는 악삼재야 이렇게 정해서 온 것은 아니고 복삼재는 그 삼재의 안 좋은 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예. 예? 그거를 잘 뭐 남의 힘도 내가 이렇게 딱 붙으면 그 힘을 이용하면은 내가 힘을 안 들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복삼재는 내가 삼재를 잘 알고 그거를 잘 피해서 다른 각도에서 일을 연예에 간 사람은 오히려 삼재 때 돈을 번다라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난 오히려 삼재 때 난 돈 벌었는데 그럼 넌 복삼재였네? 소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분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신도가 많잖아요. 네. 2년 되신 분들은 삼재 같으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조심할 건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삼재 또한 복삼재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빌어주고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삼재가 내년 삼재가 띠로 보면 삼재는 이렇게 띠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사유축이라고 해가지고 뱀띠, 사가 뱀띠고 유가 닭띠예요. 축은 소띠를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 되는 삼재가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근데 삼재는 들삼재는 티가 안 나도 날삼재는 티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삼재 때 삼재인데 나 별로 아무 이상 없는데 근데 크게 뭐 적어다는 게 없네. 근데 방심하고 있으면 날삼재 때 많이 좀 또 헤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피해를 많이 보시고 몸도 많이 안 좋고 삼재 같은 경우는 뭐 돈으로도 치고 몸으로도 치고 뭐 가정으로도 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는 뭐 도병제, 어? 병력제, 기근제 이런데 기근제는 이제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올 수도 있다. 네. 조심하고 뭐 도병제는 내가 다칠 수도 있다. 뭐 쇠나 무기나 이런 거에 흉기에 찔려서 그러니까 삼재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삼재 드신 분들은 대부분 뭐 그것은 뭐 무당집에서 삼재를 다룬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구슬을 써 다루고 뭐 크게 예방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작은 부적을 쓰든 예? 아니면 작게 상을 찾아서 이렇게 다독거리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가거든요. 그걸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재가 내년에 사유축이니까 예? 삼재는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걸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본인 속옷을 갖다가 태워서 이름을 써서 태워요. 그 재를 갖다가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네. 자기가 잘 안 다니는 삼거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집에서 굉장히 먼 것과 같이 내가 잘 안 다니는 길 삼거리에다가 묻어버리거나 그냥 버리고 온다라는 예방법도 있어요. 네. 옛날부터 전해져는 미풍양속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도 좋고 어쨌든 삼재 들으신 분들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어차피 알려드려도 뭐 알려드려도 좋은 거잖아요. 네. 또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뭐 무당손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지만은 뭐 굳이 본인들을 하겠다고 한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모르셔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삼재는 어쨌든 사유축이니까
참고하셔라. 뱀띠, 닭띠, 소씨 분들은 좀 조심해서 가시고, 특히 내년은 닭띠가 악삼재로 많이 얘기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예. 예, 예. 뭐, 제 점사도 그렇지만, 또, 평균적으로 또 다루잖아요, 삼재는. 예. 근데 닭띠들이 악삼재로 들어온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닭띠들은 조금 뭘 좀 다독거리면서 가시는 게, 벌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